동영상 강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페이지부터 마지막 이제 1800자 마지막까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800자가 끝나고 나면 그 식물 관련된 한자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5페이지 고들직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고들직이라는 건 이제 쉬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삼에도 직삼, 곡삼, 반곡삼 이렇게 보는데 직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성인삼과 같이 이제 곧게 말린 걸 직삼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홍삼 중에서도 이제 그 천지양, 예, 아주 그 굵고 비싼 천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곧게 생겨서 이제 직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 다음 별진, 별진 보시겠습니다. 뭐 1월 성신 할 때 신으로도 쓰기도 하고 별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진, 참되다. 저렇게도 쓰고 옛날 방법으로도 뭐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뭐 흔히 많이 보시는 게 참이슬 할 때 진로 할 때 저 진짜를 쓰죠. 많이 보시는. 그 다음에 나아갈 진, 우리 뭐 진도, 진로, 먹는 진로 말고 졸업하는 진로 할 때도 이제 나아갈 진, 전진 할 때 진짜 다할 진, 저기 다하다. 사람의 그 노력을 다하다. 그래서 뭐 진인사 대참명 이런 거 할 때 이제 진짜 진력, 질주, 뭐 진력으로 질주하다. 힘을 다해서 질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탕질, 이제 머티리얼, 재료, 뭐 품질 이렇게 할 때 모일집, 모이다, 집합 이렇게 쓰고 잡을집, 뭐 집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읓으로 넘어갑니다. 네, 치읓으로 넘어가셔서는 또차, 예, 또차, 또다 이런 말이죠. 네, 또차. 그 다음에 버금차, 우리가 이제 차선, 버금, 어떤 버금이죠. 1등, 2등, 차점, 이렇게 차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2차, 2차라는 말은 이제 디스죠. 이것, 이것. 옛날 분들 흔히 말할 때 이번 기회에 이런 말 할 때 차제에 이 나쁜 것을 뭐 뿌리 뽑자 뭐 이런 말 할 때 차 씁니다. 그다음 빌차, 차용 증서, 빌리다 이런 말이죠. 빌리다 이런 말이고 붙을 착, 착 붙는 거죠. 착. 그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건 이제 도착, 도착 이런 말 할 때 쓰고요. 살필 찰, 좀 이따 뒤에서 살피다 한번 더 보겠는데 살필 찰. 네, 순찰하다 이런 말할 때 쓰고요. 관여할 참, 참여하다, 참여하다 할 때 저런 말을 쓰죠. 석삼자로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가서 3천만 원 이런데 누가 옆에서 이제 획수를 더 떼서 쓰면은 그죠? 숫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안 변하게 이제 참여할 참을 써가지고 이제 삼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저기에 초두가 붙어버리면 이제 인삼할 때 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창성할 창, 번창하다 이런 말이고 노래창, 뭐 노래 부르는 거, 우리 가창, 가창 뭐 실기 이럴 때 노래창, 창창, 윈도
윈도우. 그 다음에 나물채. 여러분, 이제, 물고기요, 그 고기 잡을 어 같다고, 저기, 발음은 같지만, 한 개는 명사고, 한 개는 동사라 그랬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두변 붙어 있으면, 이제, 나물채. 나물채고, 손수변이 왼쪽에 이제 붙어 있으면은 캐다, 캘채, 채집하다 할때 채자가 되겠습니다. 책, 꾸짖을 책, 책망하다 할때 그렇게 보고, 책, 책. 여러분, 책이 이제 권이라는 말도 있고 책이라는 말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두루마리를 책으로 썼기 때문에 책, 권자, 한 권, 두권할때 이렇게 말하죠, 그죠? 권할 때는 두루마리 권자다. 이거는 책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뭐책 쌓아놓은 모양 같잖아요. 옛날엔 책을 이렇게 눕혀놨는데 지금은 이제 세워놓고 그러죠. 좀 다르죠. 그 옛날 한지로 만든 책은 이게 설 만한 힘이 없어. 이렇게 누워 있죠. 이렇게 누워놓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안에 처. 그 다음에 고처. 고처라는 건 이제 장소를 의미하죠. 바소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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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두자 할때 우리가 자를 말하는 거죠. 한척두척 그렇게 말하죠. 그죠? 한자 두자. 우리가 뭐몇척 장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천천. 따우전드. 따우전드. 이런 말이고. 하늘천. 하늘이고. 내천. 개울이고. 샘천. 물소는 파운드죠. 파운드. 샘천. 우리가 뭐 샘표간장 할때저 샘자를 쓰죠. 예. 야틀천, 천박하다 이럴 때 물이 얕다 이런 말이고, 반대말은 깊을 심자죠. 그 다음에 쇠철, 아이언. 그런 말에 푸를 천과 맑을 천또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푸를 천 푸르다는 말이고, 맑을 천은 클리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청열, 열을 없애다 이런 말할 때 동사를 맑을 청을 씁니다. 뿌연 거를 맑게 하다. 예, 이렇게 쓰고, 한약 용어에서는 이제 열을 내리다 할때 청열, 이런 말로 씁니다. 푸를 청. 여러분, 이게 푸를 청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블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푸르다, 파랗다 구분을 못했어요. 녹색하고 그린하고 블루를 구분을 못해. 이게 이제 동양적 사고의 특징인데. 예, 우리가 이제 푸른 신호등 말하잖아요. 옛날 말로.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파란 신호등이잖아요. 파란 신호등.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푸른 색깔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푸른 신호등이다 이런 말이죠. 유치원 때는 다 분명히 파란불 배웠는데, 이제 문어체에서 푸른 신호등.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 예. 이게 동양 문화권의 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갤청, 개다. 날씨가 개다. 예. 푸를 청자 옆에 날일자가 붙어 있죠. 날이 개다 이런 말이고, 청할청, 말로 이제 플리즈 청하는 거잖아요. 청하다. 청하다라는 게 이제 뭐 밥을 더 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권하다. 그래서 please 중국어에서는 지잉이라고 말하고 이제 please의 개념이고, 우리 뭐 문어체에서는 뭐 간청하다 이런 말로 많이들 씁니다. 그 다음에 들을 청, 좀 이따 또 다시 안 보겠지만 듣다, 우리 청음 또는 뭐 시청각 교육 뭐 이런 말할 때. 예, 청자를 씁니다. 다음 체, 몸체, 지덕체 이런 거할때 몸이다 이런 말이고, 잘 아시죠? 이 몸체자를 간체자로 이렇게 많이 쓰죠. 사람인 자 옆에 근본본 이렇게 써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처음초 초등학교 할때 초급반 할때 처음초. 그 다음 풀초. 예, 풀초는 진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예, 초두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고, 불을 초 초대하다 할때저 초자를 씁니다. 마디촌, 우리 한 마디 두 마디 할때 3cm 손가락 한 마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촌. 예, 마을이죠, 빌리지. 그 말이고, 가장최, 최고, 최선 할때 아까 그 최가 가장이고, 그 다음에 버금. 버금이 아까, 예, 버금차고, 그죠? 이렇게 가장 최선이다. 그 다음 말이 버금차가 나와서 차선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받고, 그 다음 가을추, 가을추,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 할때 가을추입니다. 쫓을추, 추적하다 할때 쫓을추. 그 다음 밀추. 야, 여러분, 이제 중국 가시면은, 문을 밀다, 땡기다, 문을 당기다.
당길 인, 우리 견인하다 할때 인자를 쓰고, 문을 밀다 할 때는 밀추자를 씁니다. 푸시와 풀이죠. 푸시와 풀은 구분하시는데 추인은 구분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밀추자, 푸시 이런 말, 문을 밀다. 그래서 중국 가시면은 식당에 문화에 보시면 저 밀추자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추진, 추진하다, 추진력 할때저 밀추자를 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축 간지에 나오고 빌축 축하하다 할때 예, 축자죠. 아이고야, 안 보이시나요? 네, 빌축. 그 다음 봄춘 예, 스프링죠. 날출 싹이 나는 모양. 예. 그 다음에 찰충 우리 충전하다 꽉 차다 이런 말이죠. 충성할 충. 자, 충성할 충자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충자 밑에 마음 심자죠. 마음 가운데 마음을 탁 가운데 두고 어디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한테 충성하는 마음, 그걸 충성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걸 이제 그 중국 사 베트남 사람 중에 이름이 이제 쭝, 투루, 투룽, 뭐쭝 이렇게 발음한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이름 중에 뭐그 투룽 커피도 있어요. 투룽 커피, 예, 쭝이란 말이에요. 쭝, 자기들 발음으로는 쭝이라고 읽습니다. 한문 써보라 그러면은 제 충성 충자를 써요. 그쪽 애들 발음으로는 쫑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충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비슷하죠. 한문이 같은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한자가 한국말 또는 일본어, 베트남어에 미치는 영향이나 라틴어가 영어나 독어나 프랑스어, 이태리어에 미치는 스페인어에 미치는 영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은 동남아시아 언어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는 티엇까지 가는 이 1800자를 기본적으로는 한약 한문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한자라도 여러분 다 아시고 넘어가야 이번 생에 포기한 영어는 포기하고 제끼고 중국어로도 잡아야 되죠. 그렇죠? 일본어는 뭐 웃고도 가서 울고 나오지만 중국어는 예, 초반 3개월만 투자하시면은 계속 웃습니다. 울 일은 초반 3개월에 실컷 울면은 그 뒤로는 그냥 웃고 삽니다. 자, 말인지 맞는지는 한번 해보시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벌레충. 자, 벌레가 세 마리 붙어 있는 벌레충. 예. 네, 그 다음, 취할 취. 테이크, 취하다. 이런 말이죠. 예, 취하다. 술 취하는 게 아니고, 갔다. 이런 말이죠. 말로 갔다, 취하다 이런 말이고, 불취 우리 취타대, 뭐 관악 전통적으로 그 저쪽에서 우리 뭐죠 국악에서 관악단을 취타대라고 그럽니다. 부는 거 때리는 거, 그래서 브라스밴드하고 타악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합해서 취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룰 취, 취업하다, 그죠? 취. 그 다음에 다스릴 치, 예, 다스리다 뭐 아시죠? 그 다음 보낼 치, 예, 어디에 이르다. 그 다음에 이치, 이빨이죠. 이빨, 이빨. 예,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치아라고 그러는데 같은 한문이죠. 치아는 치는 뭐고 안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뉘앙스를 구분하셔야 돼요. 치는 앞니빨, 안은 어금니. 앞니빨은 치고 안쪽은 아라고 합니다. 어금니 아, 네, 앞니빨 어금니, 네, 치아라고 합니다. 꼭 구분하셔야 좋겠습니다. 그다음 법칙칙, 법칙이다 이런 말이고 친할친, 부자유친 할때 친, 친하다, 친밀하다, 프렌들리하다, 친구 할때 이런 말이고 일곱칠 숫자 일곱이죠. 바늘침, 네, 바늘 뾰족한 바늘 니들. 자, 그다음에 쾌. 쾌할 쾌, 빠르다. 아, 빠르다 할 때, 빠르다. 그 말이고, 다를 타, 타인할 때 다르다. 아, 같지 않다, 다르다. 그 다음에 칠타, 타자, 타순, 타격. 아, 칠타, 때리다. 때리다 이런 말인데, 그 중국 말에서 이제 전화를 때리다. 다, 띠엔화. 다, 띠엔화. 핸드폰 때리다. 뭐 이렇게. 삐삐 때리다. 뭐 이렇게. 요즘 삐삐 같은 거 없잖아요.
때리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벗을 탈, 탈의, 옷을 벗다, 뭐 탈선, 선을 벗어나다, 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라트라비아타, 트라비아 길, 트라비아 길을 벗어난 여자, 탈선한 여자, 그 라트라비아타 이래 되거든요. 네. 벗어나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차질 탐. 그 라트라비아타에 대해서는 또 뒤에 우리 동백꽃 얘기하면서 한번더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차질탐 탐구하다. 예, 탐구하다. 좀 모르는 거를 지가 알아서 이제 찾아가면서 배우는 걸 우리 탐구라 그럽니다. 탐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역이죠. 누가 떠먹듯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은 우리도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그냥 벽 보고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탐구력, 익스플로러. 여러분들은 이제 익스플로러가 돼야 돼요. 그나저나 마이크로 익스플로러 끝나고 마이크로 엣지가 바뀌는데 정말 익스플로러라는 말은 굉장히 이 시대에서 참 중요한 말이다.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꼭이 시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그러한 바탕을 대학 때 길러야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졸업 전에. 여러분, 이게 뭐 학교라는 게요, 대학이라는 게 무슨 기능을 배우고 이런 데는 아닙니다. 이게 전문대나, 그리고 뭐 무슨 테크노, 뭐 폴리텍 이런 데나, 직업학교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이 교양을 쌓고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서 나가는 게, 그래서 안 배운 것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게, 그게 대학입니다. 직업 학교는 직업 기술만 배워서 나가는 거고, 또 모르면 또 배우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게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로 넘어갑니다. 클 태, 크다. 예. 크다 이런 말이고, 같은 말로 또 클태가 있습니다. 예. 둘다 크다 이런 말이죠. 참, 그 다음에 집택, 집이다. 주택 할때 택을 쓰죠. 흑토 아시겠죠? 통할 통, 통하다, 통하다, 관통하다. 그 다음에 큰 줄기 통, 우리 대통령 할때저 통짜를 쓰죠. 뭐그 말고도 뭐 총통, 뭐 우리 총, 옛날 대포. 총통 그런 말 쓰고 그렇습니다. 물러날 퇴, 퇴진하다, 물러나다. 던질 투, 투수 던지다, 캐스트 던지다 이런 말이고, 수컷 특, 우리 특대, 예를 들어 특, 서울 특별시, 특자를 쓰는 거죠. 이런 뭐 식당 가서 특대 뭐 이런 말 쓰죠. 자, 그다음 히읗 히읗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깨트릴 파, 파괴하다, 파손되다, 깨트릴 파. 유리가 깨지는 모양. 예, 유리가 깨지는 파. 그 다음에 물결 파, 파도 할 때, 물결 파. 이런 말이고, 다음 판가름 판, 판사, 판결, 판결문. 이런 말할 때, 그 다음에 여덟 팔. 그렇죠. 아시죠? 그 다음 조개패. 여러분, 조개패 자가 이제 돈과 관련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조개로 패총. 그죠? 조개 무덤 뭐 이런 거그내 옛날에 그게 다 돈이었다. 그래서 조개 패가 붙어 있는 글자가 이제 그 돈을 상징하는 한문이 많습니다. 패할 패, 예, 패배하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패북이라 쓰고 패배라 읽는다 그랬죠. 북녘 북자를 쓰면은 패북이라 읽으면 안 되고 패배라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문 한자에서 그런 게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예외적으로 몇 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중국어에도 발음은 한뭐 이런 식으로 같은 한자인데 두세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보통 사람 성씨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있고, 이렇게 의외로 또 전혀 다른 뜻으로 전혀 다른 발음으로 불릴 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저런 거잘 구분하는 게또 실력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조각편. 자, 조각편이라고 하는데 저게 우리가 이제 약재에서 뭐 무슨 중국 사람들이 그 약재를 가지고 은편이다, 은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약재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환재, 정재, 그 어중간한 그 사이를 보고 이제 무슨 무슨 편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적습니다. 재형을 의미할 때도 저런 편자 씁니다. 그다음 편할 편, 편리하다. 우리 편의점 할때저 편자죠. 편하다. 저게 왜 이제 편의점이냐? 컨비니언스 스토어, 컨비니언스. 근데 이제 대만에서는 이제 편리점, 편하고 이롭다. 싸다는 말이죠. 싸진 않지만 지들 말로는 편하다, 편리하다. 이제 편의 할때 중국말로 편의가 이제 편이 그래가지고 싸다 이런 말인데 뒤에 이제 이로 울리자를 써서 편리 이렇게 돼서 컨비니언스 이런 말로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서 편의점이 나와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갔는데 우리나라 편의점 없을 때 대만에는 편의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리 편의 뭐 이렇게 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책편. 자, 아까 이제 책자, 책권자, 책편자. 예.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평평할 평. 이분. 뭐는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평지 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중앙 이런 걸 이제 평평하다. 평하다. 또는 맛에서는 평이라고 하면 맛이 덤덤하다.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고 차갑지 않다. 미지근하다. 평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균형이 딱 맞는 걸 우리가 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들 패. 문 닫는 거, 폐업. 그죠? 폐업할 때 다들 패자를 씁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은 배포. 삼배할 때 배포를 쓰고 안을 포옹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포용 국가가 되겠다 이런 말할 때 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사나울 폭 폭력 폭거 그다음에 겉표. 자, 겉표 한번 보실게요. 겉표 겉표지 또는 표리부동 할때 겉표를 씁니다. 네, 그래서 병이 지금 어디에 있냐? 겉에 표면에 있다 이렇게 표병이냐 뭐 이렇게 예 그래서 해표약 땀을 내는 약을 해 풀어주다 거죽을 풀어주다 스킨을 풀어주다 땀을 내게 하다 해표약이라고 합니다. 땀 내는 약 발한제 해표약이라고 합니다. 본초학에서 그럽니다. 자, 물건품 품질 할때 물건품 저기 상자 세 개가 딱 쌓여져 있잖아요. 물건풍. 그다음 바람풍, 윈드, 풍년풍, 풍성하다 할 때, 예. 그다음에 가죽피, 스킨이죠. 그다음에 저피, 피아, 전홍, 나는 아고, 저 피고. 그래서 역사는 피아의 투쟁이다, 항쟁이다, 니하고 내하고 싸웁니다. 아 이런 말이죠. 반드시 필수 이런 말할 때 쓰고 짝필 배필 할때저 필자를 씁니다. 그다음 붓필 붓이죠 붓. 그다음에 히읗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아래하 여름하 하래하 축하하다 이런 말이고 어찌하 그야말로 하우를 의미하죠. 어찌하다. 예, 어찌하다. 어찌할까요? 어찌하다. 이 무슨 글자인가요? 어찌하다. 아휴, 재미없죠. 네, 참. 네, 온라인 수업의 단점입니다, 이게. 다음, 물하. 네. 우리가 이제, 한강 할 때, 강보다는, 네, 강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라는 개념도 있죠. 또, 내천자도 있고, 개울도 있고, 근데, 산천. 천하 뭐 이런 말할 때 절대 물하자를 씁니다. 그죠? 사람 성씨에도 쓰고 사람 성씨에도 이제 어찌하 쓰는 중국 성씨고요. 물하는 이제 진양하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어찌하 사람 인변에서는 하자가 있고 물수변에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죠? 네. 배울학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막을 한 막다. 예, 네, 막다. 또 한가하다. 한가하다. 쓰고 한직 별로 일 없는 직 그런 한직이라고 그러죠. 찰한 차다 콜드 한알한 우리 한의 민족 그죠. 그다음에 한계가 없다. 노 리밋 리밋을 말하는 거죠. 한계 한 나라 이름 한자 나라 이름 한하고 한수한 이두 개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라 이름 한은 영어로 코리아라는 의미고 코리안이라는 의미고 한수한은 오리엔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수한은 중국의 한나라 때를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문이 한자가 우리 동양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라틴어가 영미나 뭐 유럽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 그랬어요. 저기 한나라 는 중국이긴 한데 지금 현재 중국은 아닙니다. 그죠? 저걸 차이니즈라고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오리엔탈입니다. 오리엔탈. 예. 중국에 이 동남아에 다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오리엔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차이니즈. 차이니즈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의학이다 이러면 트레디셔널 오리엔탈 메디슨이다 이렇게 나가면은 TOM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저 한수한이 맞습니다. 근데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 이러면은 TCM 중의학이다. 중의학. 중의학하고 한의학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한의원이라고 할때 한자는 뭐다? 코리안이죠. 코리안. 한 나라 이름 한자입니다. 나라 이름 한 적은 코리안의 의미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제 때 한의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라 이름 한자를 썼는데 191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1910년도에 일본이 점령하면서 뭔 소리냐? 니들이 무슨 독자적인 의학이 있냐? 이말 같지도 않네. 가면서 이제 뭐라? 한수한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도 다시 나라 이름은 코리안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친일파가 다 척결이 안된 상황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에 와서 이제 나라 이름 한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 이름 한은 코리안이고 한수한은 오리엔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파란 하파다 항상항 Always 이런 말이죠. 항상. 그래서 항상심 이런 말. 예, 지금. 예, 항상 해칠해 해롭게 하다 바다해 알죠? 돼지해 간지에 쓰고 풀해 이 글래스가 풀이 아니고 풀어내다는 말이죠. 맺힌 걸 풀다 문제를 풀다 해법 다음에 단일행 다니다 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행행 매울 신자 위에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울 신과 다행행은 매울 신이라는 말은 고생을 의미하는데 다행행은 행복을 의미하죠. 글자 한획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반복하는 예,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말로 한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향할 향 어디로? 향하다. 향하다. 향발. 방향을 의미하죠. 방향. 디렉션. 그다음에 향기 향. 예. 플래그런스. 향기 향수. 시골 향. 예, 향수, 향수병 할 때, 예, 시골 향자입니다. 그 다음에 빌허, empty, 빌다, 빈 공간, 이 비는 게 아니고 비어 있다, empty 말이고 허락할 허, 용허하다, 인허하다, 윤허하다, 허락하다. 여러분들은 저걸 가지고 사람 이름에 많이 볼수 있겠습니다. 가죽혁, 혁신하다. 여러분 혁신, 가죽을 스킨을 뉴얼리하게 갱신하는 걸 혁신이라, 가죽을 벗겨내는 걸 혁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나무가 혁신을 해서 대나무를 자꾸 막 껍질을 벗겨놔서 점점 자라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보이는데 그런 걸 혁신하다, 이노베이션 나타날 현 나타나다 눈에 보이는 걸 이제 나타나다 현재 또는 현대 이런 의미고 어질현 사람이 어질다 현명하다 이런 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혈 블러드죠 블러드. 그 다음에 화합할 협 협치하다 협동하다 이런 데 많이 쓰고 옆구리 협자하고는 또 다르죠. 그 다음에 맛형 형이고 형벌형 형법할 때 모양형 형상할 때 저 글자를 씁니다. 은혜해 그레이스 은혜해 은혜해 지게호 저거 지포자 그죠? 집이다 이런 말로도 씁니다. 어조사호 뭐뭐 하냐 하고 물음표 쓸 때 어조사호자를 씁니다. 불을호 호칭 그 다음에 조울호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조울호 그죠? 예.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 예. 그 다음에 범호 타이거 예. 그 다음에 부르짖을호 호수 할 때 호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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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아이다호 뭐 이런 게 할 때 호자 그 다음에 혹혹 혹시 할 때 혹 뭐 이런 말이죠. 게스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혼인할 혼 결혼하다 이런 말이고 섞을 혼 우리가 뭐 혼혈 이런 말 할 때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안 맞아서 자 섞을 혼 혼인할 혼 다음 붉을 혼 자 지난번에 붉은색의 그 색깔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보셨죠? 그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불화 불화 불이고 될화 되다 성화 성인이 되다 이렇게 바뀌는 걸 될화라고 합니다. 꽃화 꽃이고 재화화 돈이란 말이고 아까 밑에 조개패 조개패가 있다 그랬죠. 조개패 위에 될화가 있어가지고 재화 돈이다 이런 말이죠. 화할화 조화롭게 되는 것을 화하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싸우고 조화롭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화화 화할화 이런 말을 씁니다. 말할화 화법 화술 할 때 저화자를 쓰고 그림화 글서하고 닮았는데 예, 잘 보시면은 칸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날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집 할 때 예, 중화 반점 빛날화 사실은 예, 참 적어도 쓰기가 대칭 잘 맞춰 쓰기가 조금 순서대로 예, 잘 써야 이게 반듯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쁠환, 환희, 근심환, 우환 이럴 때 쓰는 말이고 근심환도 이따가 뒤에 사람 심정을 배울 때 다시 배웁니다. 살활, 우리 활명수 할 때 살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이제 급체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저걸 먹고 살았다. 그래서 활명수, 생명의 물이다. 지금 뭐 지금 생명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다들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워낙 저런 걸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향이라든지 뭐 이런 약재를 알코올에 침전시켜서 침전물을 물태워서 주는 겁니다. 가수 할명수. 자, 그 다음에 누를황 노랗다 옐로 이런 말이에요. 임금황 황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910년에 나라 뺏긴 지가 110년이고 우리 학교 110년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황제가 고종 황제가 딱 되면서 야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이 아니고 이제 황제 국가다. 제후 국가가 아니라 황제 국가다. 이러면서 황실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이제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마에 두고 이제 금칠을 하고. 근데 금이 없잖아. 금이 없으니 이제 전라도 가서 황칠나무 상처를 내서 황칠을 색깔을 칠합니다. 노란색으로 황칠, 황칠나무. 그런 용도로 누를황, 임금황 발음이 같아서 황금색으로 칠합니다. 돌회, 돌다, 정말 돌다. 사람이 도는 게 아니고 정말 스핀, 돌다 이런 말이죠. 모일회, 회중, 회당,
때 해를 쓰고 그다음에 효도할 효, 효도할 효, 본받을 효, 효과할 때 쓰고 효도할 때 효자 씁니다. 뒤후, 뒤다 앞이 아니고 뒤다 전후 대칭 개념이고 두터울 후 우리가 후박할 때 두꺼운 나무 껍질 후박이라고 약자명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가르칠 훈, 훈계하다, 가르치다, 훈시 말 쓰고 쉴휴 나무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거 쉬다 그늘에 쉬는 모양을 쉴휴자라고 합니다. 흉할흉 길흉 길흉사 나쁜 일 흉이라고 가슴흉 예, 가슴흉은 좀 봐두세요. 흉부외과 할때 가슴흉 흉중에 맺힌 말 가슴 속에서 말하지 못한 말 이런 말할 때 가슴흉자를 씁니다. 거물흙 블랙이란 말이고 일어날 흥 흥왕, 흥망성쇠 할 때, 흥. 발할 희, 희망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발할 희, 희망하다 할때 쓰는 말이고, 기쁠 희. 이것도, 기쁠 희자도 여러분들이 희노애락 할 때도 나올 건데, 한번 또 봐두세요.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00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한번 가볍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시면서 조금 이제, 어감상에서 구분해야 될거 뒤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렇게 봤을 때 시라는 의미는 시청하다 이렇게 돼서 단순히 보는 행위 칸 간은 중국말로 칸이라 그러고 자세히 보는 거를 이제 간이라고 말합니다. 간호할 때 씁니다. 견이라는 것은 보고 나서 생각해서 그걸 배우는 데 이런 거를 견문이다 이렇게 우리 견문록 견자 씁니다. 관찰하다 할 때는 볼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더라 이런 말이고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른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업에 뜻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수업을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죠. 그걸 이제 귓구멍 뚫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들으면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거의 뭐 실언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공부의 뜻이 없으면 이제 그냥 다 빠져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다 보거나 듣거나 먹어서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견, 문, 지라고 말하고 의도가 있게 보는 것을 견, 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눈 뜨는가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시라고 말합니다. 시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분, 시험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이런 구분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피다 하는 게 관찰하다 할 때, 뭐, 인스펙트, 살피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살피는 이런 의미고, 인스펙트 조사하다. 이런 말이죠. 또 영향력을 미치다. 이런 말이고, 살필 성자는 이제 그 자라나는 모양을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그냥 관찰하는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시하는 거를 감이라고 그러는데, 예, 모니터하다, 마니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알면 고급인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1800자 1800자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또는 약, 풀, 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